환경 습관. 성공의 꿈. 환경 습관. 성공의 꿈. 환경 습관. 환경을 마주하는 건 성공을 마주하는 것.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당신과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나의 프라이드 중 S클래스. Oh lover, hold on till I come. 남자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오디세이 블랙. 시간 준 거 비해서 너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그 결과가 진짜 좋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땠어요 그래서? 열심히 풀었죠. 네. 아 전날 밤에 형들이 수능을 본다고 네. 잠을 설치더라고요 형들이. 누가 그래요? 네? 누가 그랬어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랬는데 저 가서 이제 딱 시험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수능 이제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드디어 저 두 달 정도 있으면 성인 됩니다. 오, 정말요? 성인이 되잖아요. 네. 성인이 딱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성인식 하고 싶습니다. 준이도 네, 저 이제 두 달 뒤면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다면 저는 차를 몰고 노래방을 가고 싶어요. 차를 몰고 노래방을 왜 가요? 저는 가수이기 때문에 노래에 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노래방에 두 대 간단하게 네. 한 소절만 좀 아 비춰드릴게요. 마이씨 멀어질까봐 내가 싫어질까봐 막고 싶었는데 떨어지 K가 앨범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시크남 이번 두 번째 미니 앨범은요. 첫 번째 미니 앨범과 마찬가지로 라도피니님이 네. 직접 프로듀싱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총 7 트랙이 담겨 있고 타이틀곡 제목은 멀어질까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멀어질까봐를 어쿠스틱 버전으로 저희가 연주한 건 아니지만 네, 네 어쿠스틱 버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귀하고 귀가 즐거워지실 겁니다. 귀가 즐거워지실 겁니다. 귀가 네. 양쪽 귀가 양쪽 귀가 양쪽 귀가 즐거워. 귀가 하실 때 들으면 아 귀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잠깐 네. 나와서 이거 좀 받아보세요. 어 저는 시끄러운 표시가 보이는데 아니야 이거는 살짝 하얀 봉투인 것 같아. 하얀. 어 뭐지? 감사합니다. 봉투 아닌데? 어 이것도 그거 버클리스트 미션 그리스트 미션 이거 호주하는 건가? 시크라운에게 묻는다? 뭘 물어보지? 뭘 물어봐? 아 묻는다고? 묻잖아 어? 또 다른 섹션인가요? 시크라운에 묻는다 뭘 묻죠? 저희한테? 채널 시크라운 제작진이 네. SNS를 통해서 네. 시크라운 팬분들한테 아. 시크라운에 묻고 싶은 점들을 물어봤어요. 그것들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시크라운에 대해서 하이스코
팬분들도 좀 네. 재밌는 걸 원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진심이 담겨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 솔직하게 대답 해주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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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격적으로 네. 네, 팬분들의 이제 궁금했던 점들을. 오, 좋습니다. 크라운분들의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저희는. 저 항상 듣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두근두근 쿵쾅쿵쾅 퉁치퉁치 하면서 항상 듣고 네, 있었어요. 이제 그 요즘에 공략이 되시잖아요. 네. 네. 뭐 어디에 딱 올라가면 네. 어떻게 하겠다. 공략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네. 만약에 이제 1위를 한다면 뭐 차트에서나 뭐 이제 음악 방송 프로나 그래서 1위를 한다면 1위를 하고 싶죠. 저희 멤버들하고 상의는 안 했지만 저희 멤버들 각자 셀카를 귀염 셀카를 예, 따로 자, SNS에 아니, 올리도록 그러면 티키가 맛보기 한번 보여주세요. 맛보기 뭐 어떤 예를 한번 보여주셔야죠. 네, 와 공중파 첫 일을 한다면 와 꿈만 같은 느낌이네. 와 벌써 눈물 난다. 아 이거는 말이 필요 없이 리액션을 해주겠습니다. 시카는 1위 했다! 하나, 둘, 셋! 네, 일단 저희 시클라우님 직접 키워주신 저희 여성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를 키워주신 예나 에드먼트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다음 질문. 네. 넥스트. 네. 이번 앨범에 네. 저기 멤버 중에 랩 메이킹을 좀 참가를 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룸. 예. TK. 네, 저랑 TK가 랩 메이킹을 했습니다. 직접 저희가 작사를 했죠. 룸 형하고 제가 이번에 직접 전 수록곡하고 이제 타이틀곡 전부 다 랩 네. 메이킹을 저희가 직접 했는데요. 네. 저 TK는 근데 저랑 혹시 다를 수 있는데 TK 같은 경우는 랩 네. 메이킹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직접 본적으로 못 물어봐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아직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직 한 번도 이런 이게 저는요 네. 제가 평소에 되게 영화나 이제 책 소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주로 사랑 위주로 멜로 위주나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가사를 쓸 때 이렇게 지랄이 들어요 형들. 반면직배 본 영화 그런 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간접 경험을 합니다. 룸이 형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제 좀 TK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저는 뭐 책에서 영화나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의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저는 직접적으로도 말할 수 직접적으로? 네. 경험으로? 네. 경험을 직접 사용했던 경험으로? 네. 언제? 자, 흥분하지 말고요. 네, 흥분하지 말고요. 아직 그래, 한참 그 나이 때인가 바로.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다른 멤버들과 좀 약간 다르게 나이도 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물론 뭐 사람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짝사랑은 다 할 수 있지 않은가요? 네. 그래서 이번 앨범에 특히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어가지고요. 그럼 짝사랑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짝사랑. 오와. 와. 잘하네. 네. 아 짝사랑. 네, 제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요. 야 짝사랑은 몇 살 때예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예요. 그러니까 고3에서 이제 대학교 1학년 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호주에 있을 때요. 네. 항상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네. 아침에 수업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맨날 버스 타고 갔는데 그 버스장에서 그 아침 제가 처음으로 이제 본성을 반했던 어떤 여자분이 천사야. 아 근데 이분이 이제 솔직히 이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딱 보는 순간만 아 반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네 근데 거의 이제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버스 타고 계속 같이 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저는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했는데 아 저는 거의 매일 한 일주일이라면요. 네. 한 5일 거의 매일 마셨어요. 이야 운명이네. 그럼 근데 말도 못 걸고 항상 좀 멀리서 좀 바라보고만 있는. 아 근데 같은 대학교를 다녔는데 어떤 관심이 아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같은 학교였구나. 그래서 맨날 네, 짝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막 제 심장이 그때 마음이 되게
아, 되게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면 괜히 또 같은 버스를 안 탈까 봐 거절해서. 물론 자리 비켜주기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아, 괜히 많이 했죠. 근데 오, 잘 근데 아, 알아줬는지 모르겠지만 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틀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멀어질까 봐. 그렇죠. 네, 버스 안 탈까 봐. 고백하면 또 멀어질까 봐. 다른 버스 탈까 봐. 네, 거절해서 거절한 마음으로 멀어질까 봐. 혼자를 이제 그 다음만 두고 있죠. 그 아주 좀 그때 어떻게 느꼈을까? 아니면 만약에 이 주인공이 뭐 예를 들면 이번 막 타이틀 곡의 내용이 이렇다면요. 아, 만약에 이 주인공이 있으면 이 주인공이 어떤 느낌을 감정을 지금 느끼게 됐을까? 항상 감정을 그때 느낀 거 따라서 가사가 슬슬 나옵니다. 저는 원래 랩 메이킹 하잖아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프리스타일. 아, 한번 보세요. 예. 자, 아, 이런 동네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동네 얘기를 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 좋아요. 오. 오. 제가 비트 줄게요. 자. 자.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 주겠습니다. 예. 예. Yeah. Yeah. 로미오의 스토리. 예. Yeah. 로명이 버스를 탔어. 계피맛 사탕은 너무 맛있어. 계피맛 사탕은 너무 써. 인생에도 쓴 맛이 너무 많지. 제야. 지금 사탕 얘기밖에 안 들려가지고요. 지금 제 얘기인지 아니 본인 얘기인지. 계피맛 사탕이 쓰잖아요. 인생에도 쓴맛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네. 그 쓴맛에 알겠습니다. 인생이 쓴맛이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Everyone, PK였습니다. 일단 무대에 서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우리 크라운 분들입니다. 아, 뺏겼다. 네, 우리 크라운 분들이 정말 에뛰 응원을 펼쳐주시면 저희는 연습한 것보다 3-4배, 5배, 100배, 1000배, 10배, 10000배, 10000배 만큼 실력이 나옵니다. 넘쳤어요, 지금. 네. 아, 그러면 아, 저는 솔직하게 할게요. 솔직하게 해야죠. 저는 카메라 어디 있는지 보거든요. 아, 카메라 생각해요. 네. 제가 말했을 거예요. 얍삽하게 불이 빠르다고요. 엄청 빠른 불을 찾기 위해서 그거 생각해요. 중요하죠. 네. 아이 컨택을 위해서. 그분만이 아니라 TV로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이 컨택을 해야 돼서. 사실 제가 이렇게 아이 컨택 해야 돼요. 네. 저희가 카메라 때문에 실수 되게 많이 했어요. 활동하면서 이번 활동에서는 아이 컨택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오! 네. 중학생이 맞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로 저희 무대에서 카리스마 눈빛을 중학생이라 보여지지 않는데 중학생이 맞나요? 네, 저는 중학생이 맞습니다. 현재 충북 청주시에 있는 청주 사대부 조형에 재학 중이고요. 무대 위에서 아무래도 크라운 여러분들께 더 잘 보이고자 이렇게 눈에 힘을 빡 주고 더 열심히 임해서 아마 그렇게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진행 열심히 했고요. 한참 다 하고 싶어요. 네, 한참 다 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저도 준영팀 연기도 해보고 싶고 뭐 예능도 해보고 싶고 또 우리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일단 말씀대로 진행을 좀 해보고 싶어요. 진행이요? 네. 아, 약간 이런 프로 같은 거.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에서 또 만약에 혹시 채널 시클럼 2가 완성된다면은 네. 제가 한번 MC를 해서 형들과 함께 또 프로그램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 그것도 재밌네요. 네. 괜찮네요. 최연소 MC. 네, 최연소 MC 하고 이제 그것도 발전되면 채널 시클럼 24까지. 오, 24. 네. 네. 채널 시클럼을 하면서 봤는데 네. 몸에 식성이 좀 의심이 돼요. 네. 초콜릿 라면을 보면. 아, 저는 솔직히 예능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솔직히 밋밋한데 그냥 라면 만들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좀 특이하게 저도 처음으로 라면 초콜릿을 만들어 볼까 생각 들었던 거고요. 먹고 싶어. 이게 자. 네, 이제 굽겠습니다. 야,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한번 또 만들어봤다는 게 없었습니다. 전혀 전혀 안 멤버들한테 물어봅시다. 야, 여기 있었어? 네, 네 전혀 네? 없었어요. 네. 저녁마다 있었어요. 네, 사장님. 저는요 초콜릿 라면 먹고 입에 한 번도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보기 맛있었다 하시죠? 시각 포인트를 하면서 네. 너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뭐 일단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춤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리를 걸어 다닌 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네. 안 보여서 그래요. 멋을 위해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네. 아니 진짜 시각폭이 진짜 안 보여요. 걸을 때 어떻게 걸었어요? 밑에 그 이렇게 아픔 보는데 밑에 보는 거 진짜 어떻게 걸었어요? 머리를 씻으면 좀 여자처럼 이제 머리 씻고 머리 이렇게 싹 말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은 그냥 몇 분, 한 3분이면 끝나는데 그때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힘들었겠네. 이건 동감해요. 비교 욕심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비교 욕심이. 네. 욕심한데 저희 시크, 채널 시크널에서 좀 허당 있지 않나. 이게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고요. 제가 원래 살짝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 아니었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게 처음에 예능 특훈 때도 그러고 이게 좀 재밌게 가려다 보니까 살짝 저희 허당 이미지가 살짝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허당 이미지를 벗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허당 이미지 이렇게 툴툴툴툴툴툴 털어버리고 네. 이미 늦었긴 하지만 네, 그 전의 모습을 살짝 잊어주시는 걸로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아주세요. 시우는 고소별에서 네. 만나요. 네? 뭐 질문이 진짜 궁금하다. 진짜 궁금해. 그런 게 있나요? 좋으시죠? 그럼 무슨 질문이 그렇지? 가고 싶은 얘기 한 거 아니야? 저 맨날 봤잖아. 킬러 거기서 봤다고. 저 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슨 별에서 왔습니다. 네. 시크라운에 나오면서 네. 엉뚱이 시우라는 캐릭터를 가졌는데 네. 가지게 됐는데 네. 예, 비밀 신경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그리고 뭐 저는 할 말 다 한 것 뿐인데 그렇게 해주셔서 오늘 뭐라 해야 되나. 뭐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신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지금 감동받은 표정입니다. 다들 기억해 주셨죠? 가장 감동받은 표정.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눈물, 눈물, 눈물. 네. 끝. 강중만의 깨끗이 청소하는 법. 아,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물로 합니다. 네. 화장실 청소는 간단합니다. 딱 뜨거운 물로 한번 해주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그냥 물로 무조건 하면 돼요. 뭐 화장실이 더럽다 물로 하면 되고 거실이 더럽다 그럼 물로 하면 쓰고 궁금증들이 이제 싹 사라진 것 같네요. 네, 저희 아, 나 좀 궁금해. 저희 오늘 시크라운 채널 시크라운 통해서 저희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다면 저희는 정말 그걸로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궁금증을 저희가 유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시크라운을 믿는다 이렇게 너무 아쉽게도 더 질문을 대답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쉽게도 이렇게 여기까지라서 정말 아쉽고요. 네. 나중에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더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꼭 시크라운 채널 통해서 꼭 물어봐 주세요. 꼭 많이, 네. 많은 걸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크라운에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미니앨범 때는 이제 소년의 이미지와 풋풋한 이미지로 대중분들한테 이제 선보였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뭔가 남성미를 풍기고 좀 진지한 모습으로 대중분들한테 다가가려합니다. 리더 롬이라고 합니다. Yes sir.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진짜 나랑 쉬운 말이죠. 넘버원 처음으로 온 촬영장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윤이 주인공 지금 걷는 연습하고 있어요. 아 얼마나 귀여워요.
무대를 처음 하는 거라서 정말 떨리고 어색하고 그랬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같이 이제 연기를 해주시던 이제 배우분들이 이제 좋은 조언과 이제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서 뭔가 좀 일이 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김다혜 선배님하고 권현선 선배님을 처음 봤는데 너무 잘생기시고 너무 다 이쁘셔서 준영이랑 같이 연기를 한다 하는 말에 좀 부러웠고요. 그리고 이다혜 선배님이랑 준영이랑 같이 알콩달콩 연기를 하는 걸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이건 참 불평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멀어질까봐 내가 싫어질까봐 얼마 엄청 찾아오고 여기 왔어요. 이거는 네? 진짜 여기 저도 안 피곤해요. 지금 매우 생생합니다. 지금 준영하고 레이 형이 뮤비 촬영하는데 너무 어색해요. 보는 사람 레이 형 막 제스처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따가 제가 뮤비 촬영할 때 잘하겠습니다. 저는 단체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솔직히 네가 내게 너무 과분한 거 알아. 너 말고 다른 여자는 필요 없어, baby. 정말 그 사람이 좋니? 그 남자 널 사랑할지 몰라. 네 옆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어울릴 텐데. 정말 그 사랑이 좋니? 그만큼 저희가 이제 부담을 가진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우리 준이가 더 많은 부담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기특한 애도 되게 막 잘한 것 같아요. 여유로워졌어요. 활동보다는 뭐 그러게 뭐 많이 여유롭지는 않은데 처음 하는 것보다 뭔가 좀 더 적응이 되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생겨진 재능이랄까. 멀어질까봐 내가 싫어질까봐 말하고 싶었는데 힘이 떨어지지가 않았어. 멀어질까봐 기념이